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마이펀 놀이북 준비해봤어요. 또 신비아파트?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일단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마이펀 놀이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갈까요? 먼저 스티커부터 떼어주는데요. 스티커는 총 4장으로 정말 작은 스티커 말고는 다 놀이북에 붙이는 거였어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신비인데요. 신비 스티커 2개와 신비 아이콘 2개, 신비의 방망이 스티커를 붙여주면 돼요. 신비는 102세의 도깨비로 신비아파트 맨홀 안에서 살고 있는 겁쟁이 도깨비인데요. 하리와 두리남매에게 업그레이드된 고스트볼 X를 선물한대요. 특징으로는 신비아파트에서 멀어질수록 로스레임이 약해진다네요. 두 번째 주인공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구아리인데요. 강림이랑 리온이 모두 하리를 좋아한다니 진짜 하리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 맞죠, 여러분? 하리는 12살, 신비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로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며 어려움에 처한 대상을 잘 도와준대요. 특징으로는 호기심, 의욕, 그리고 힘도 넘치는 둘이의 센 누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하리의 동생 둘이인데요. 오늘 준비한 마이펀 놀이북은 약간 팬북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쵸? 둘이는 10살, 하리의 남동생으로 겁이 많아 늘 위험한 상황에서 누나를 외치며 도움을 요청한대요. 특징으로는 하리의 동생이자 신비와 환상의 겁쟁이 콤보라네요. 네 번째 주인공은 시즌2에서 더욱더 멋있어진 강림이인데요. 강림이는 오늘도 아주 미모 뿜뿜하면서 열일하고 있네요. 강림이는 별빛초등학교 최고의 인기남이자 흑화 위기를 넘어 더욱 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난 박수무당이라고 하는데요. 특징으로는 흑화 시 눈동자가 노랗게 변한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주인공은 시즌2에서 처음 나온 귀염귀염한 이미지의 리온이에요. 리온이는 유럽에서 온 테마사로 서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별빛초등학교에 전학을 오면서 강림이와 라이벌이 된다고 하네요. 특징으로는 비밀 테마 집단 아이기스의 최연소 테마사 되겠습니다. 이번엔 시즌2에서 나온 귀신들의 스티커를 붙여 도감을 완성하는 건데요. 댓글 보니까 달파파님은 누가 가장 무섭고 누가 가장 좋으세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늘 딱 정할게요. 가장 무서운 건 슬렌더맨이고 가장 좋은 건 네비로스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가장 무섭고 누가 가장 좋으세요? 여기서 잠깐! 마이펀 놀이북은 2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마이펀 놀이북을 조금 더 빨리 준비하게 된 건데 여기에 나오는 예시로 먼저 댓글대로 색칠 공부 해볼게요. 처음 하는 거라 되도록이면 만화 캐릭터보다는 색으로 추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분에 하나의 캐릭터만 추천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도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미로 게임이 있었는데요. 오늘 안 틀리고 한 방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쉽게 한번 잘못 갔어요. 스티커는 진짜 작은 것만 남아서 모음판에 따로 안 붙였는데요. 이거 모음판보다는 편지 쓸 때 포인트로 하나씩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X의 탄생 마이펀 놀이북 해봤는데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